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혜영과 그녀의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가정의 달 특별한 하루. 지난주 토요일, 트로트 가수 강혜영과 그녀의 가족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날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강혜연의 가족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 아름다운 해변을 방문하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변을 거닐며 일출을 감상하는 것으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강혜연은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해변에서의 즐거운 시간 후 강혜연의 가족은 제주도 내의 한 유명한 돌문화공원을 방문하여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습니다. 강혜연과 그녀의 남동생 강동무는 돌하르방을 배경으로 재치 있는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은 제주 향토 음식인 흑돼지 바비큐로 즐겼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에 대해 강혜연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늘 하루가 마치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며 감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강동우는 언니와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평소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더욱 뜻깊습니다. 라고 말하며 강혜연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 특별한 날은 강혜연과 그녀의 가족에게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강혜연과 그녀의 가족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다양한 음악 행사가 펼쳐지는 활기찬 시기로 이 중에서도 트로트 가수 강혜연이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과 대형 이벤트에 활발히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관객뿐만 아니라 미디어로부터도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달 강혜연은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감동적인 솔로 무대부터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역동적인 협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무대마다 탁월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출연료는 약 2천만 원으로 알려져 한국 음악 산업에서 그녀의 위치와 등급을 반영하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이 금액은 그녀의 인기와 재능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혜연이 음악 이벤트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강혜연은 단순한 엔터테이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린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전통 트로트부터 현대적인 트로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을 선보이며 이 장르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랑받는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이러한 열정과 기부정신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5월의 성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강혜연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 프로젝트와 이벤트,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펼칠 다채로운 무대와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혜연은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연과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